그리소녀 전주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. 처음 소는 3번 줄 개방형 소리 되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소는 높은 소리죠. 새끼손가락이 맨 아랫줄 세 번째 칸 요 소리 되겠습니다. 세 박자이기 때문에 세 박자를 세워야죠. 솔솔둘셋 그 다음에 손을 떼면 이제 미가 되겠죠. 미레 이 레까지도 새끼손가락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1번 손이 도로 바꿔주고 도레도시 이때 도레도시 할 때 도에서 레를 누를 때 도를 이렇게 떼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. 도레도시 이러겠죠. 도레도시 바로 즉시도 라가 들어가야 됩니다. 4번 줄이 이 포지션 라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솔미 파미레 도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. 솔솔미레도레도시라 솔미파미레도시도 먼저 이 박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유의해서 치시면 좋겠습니다. 보통 세 박자가 길다 보니까 세 박자를 다 채우지 않고 그 다음을 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확하게 박자를 세워서 채워주고 다음 박자로 넘어가야겠습니다. 자, 이제 이걸 여기서도 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칠 수 있게 돼 있는 기타라면은 이제 높은 곳에 치는 것도 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. 한 옥타브 올려버리는 것이죠. 그럴 때는 처음 소리 이제 여기 소리 되겠습니다. 한 옥타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중간 소리 이제 요 소리 되겠습니다. 이를 이제 새끼로 누르는 거죠. 새끼 손으로 이 소리에서 이제 요 기타에 12, 13, 14, 15 요까지가 되겠습니다. 12, 13, 14, 15 클래식 기타는 12에서 이 몸통이 만나버리기 때문에 치기가 곤란합니다. 클래식 기타가 아니고 포크 기타고 또 이렇게 커드베이가 된 기타는 여기서 치기가 괜찮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손이 15까지 올라가야 됩니다. 여기가 이제 15 포지션이 되겠습니다. 15 그럼 여기가 손이 제가 중급 첫 수업에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개방현을 이렇게 넘어서서 이 개방현 부분들을 지켜손이 짚는다라고 생각하고 짚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. 소리 개방현 여기에 솔 개방현이지만 지켜손을 짚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솔 라 시도레 미파솔 솔파미레도시라솔 여기가 이제 소리지만 이렇게 짚고 가는 거죠. 시도 안 짚어도 되지만 짚고 시도레 미도 안 짚어도 되지만 미파솔 짚으면서 연습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이 부분을 그대로 연습하시고 이 손이 그대로 이제 12까지 오는 거죠. 12를 눌러야 됩니다. 여기를 이제 누르듯이 여기를 이제 누르면은 이제 한 옥타브가 높은 여기서 한 옥토바가 높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. 여기가 이제 솔라 여기가 이제 솔라 솔라 이렇게 되는 거죠. 시도레미파솔 솔파미레도시라솔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첫 솔만 여기서 치고 이렇게 꽉 누르면서 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미레도레도시라 그 다음에 솔 파미레 도시도 이렇게 됩니다. 한번 더 볼까요? 여기서 솔솔 본 교재의 중급 교재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.
63페이지에 맨 마지막 그림 3이라고 적혀있는 3패턴 그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림에서는 파샵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파샵 옆에 니와 파샵 옆에 그 사이에 그 8을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. 긴머리 소녀 전주를 혼자서 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 먼저 C코드를 잡습니다. 집게 손가락이 3번 줄을 퉁기면 처음 마디에 있는 소리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 소는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새끼손이 맨 밑에 줄 3 포지션을 눌러줘야 됩니다. C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새끼가 맨 밑에 들어가지요. 그러면 이 솔은 마디의 처음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5번 줄과 함께 치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1번 줄, 5번 줄을 같이 치는 거죠. 그 다음 중지와 이제 집게손이죠. 이 두 손이 2번 줄, 3번 줄을 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두 번을 칩니다. 하나, 둘.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새끼손을 떼버리면은 그 솔음이 이제 미로 바뀝니다. 역시 마디의 시작이기 때문에 엄지가 5번 줄을 같이 퉁겨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이 두 개가 역시 2번 줄, 3번 줄을 한 번만 칩니다. 그 다음 새끼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자리에 들어갑니다. 이걸 중지가 치게 됩니다.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F가 있는 마디입니다. F를 다 잡아야 됩니다. 맨 위에 줄 6번 줄과 2번 줄 이 도를 같이 쳐야 됩니다. 2번 줄 F를 잡고 있으면은 2번 줄은 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걸 같이 약손가락 이 약손가락이 2번 줄을 동시에 6번 줄과 함께 칩니다. 이게 이제 도가 나오고 베이스 음파가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집게손과 중지가 아까는 2, 3번 줄을 쳤는데 이제는 올라가서 3번 줄, 4번 줄을 쳐야 됩니다. 한 번만 칩니다. 쿵, 짝, 쿵, 짝 되죠. 즉시 새끼가 내려가서 레를 누르게 됩니다. 다시 보죠. 쿵, 짝, 레, 도. 새끼가 들어가서 치면 레고, 떼면 도고, 떼면은 1번 손을 떼버리면 C가 됩니다. 그래서 쿵 쿵 짝 레 도 시 이렇게 되는 거죠. 쿵 짝 레 도 시 다시 F를 잡으면서 이제 밑에 줄입니다. 라와 맨 위에 8을 같이 쿵 치고 밑에 두 줄을 칩니다. 밑에 두 줄은 이 두 손 중지와 이제 약손가락이 맨 밑에 두 줄을 치는 거죠. 라는 집게손가락이 같이 썼습니다. 쿵, 짝! 그죠. 그 다음 손을 다 떼버립니다. 다 떼면서 손을 치게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줄, 두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. C를 잡고, 아까처럼 미가 또 나왔으니까 맨 밑에 줄, 5번 줄을 쿵 치고, 그 다음에 1번 손이 내려가서 파미 되겠습니다. 다시 볼까요? 맨 밑에 줄, 5번 줄을 쿵, 짝 치고, 1번 손이 내려가서, 파미,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, 레 자리와 맨 위에 줄, 소를 누르게 됩니다. G7 부분입니다. 세 번째 마디. 이 레와 맨 위에 줄, 솔, 이걸 같이 치죠. 자, 이때도 2번 줄, 레, 6번 줄, 솔을 같이 치고, 중지와 집게손이 3번 줄, 4번 줄을 같이 치죠. 한 번만 치고 1번 손이 내려가서 도시를 치는 겁니다. 도시. 다시 보면 레, 짝, 도시.
마지막 씨는 씨를 잡고 5분 줄, 2분 줄을 같이 치고 도가 되죠. 짝, 짝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B 소리하고 들어가면 되죠. 전체적으로 보면은